주를 기뻐 찬양해.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광주교회 심호하시는 박희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수양까지 올라오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자유롭게 오셨지만 갈 때는 자유롭게 못 가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고 싶어 해도 함께 오신 분이 차를 안 태워줄 것 같거든요. 이곳에 오면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여기 초창기에 수양회 시작할 때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연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을 복음을 이끌고 싶은 강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걸 극구 거부하시는 부모의 그 완고한 고집 그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부모님이 지시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돌아가는 사연이 많고 말이 많고 추억이 많은 대덕수양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성경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하 7장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장 3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베스트셀러라 하기도 하는데 읽고 보고 듣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고 고집이라 그럴까요? 그 오름이 있고 인생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인생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수의하고 있는 아저씨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지내면서 그렇게 했던 당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지를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입에서 좋아하는 음식은 아마 단맛을 많이 내주는 음식을 좋아라고 할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지금 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단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쓴바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쓴나물을 좋아합니까? 아이 대답을 안 해버리네요. 아마 오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대답하지 말자 하고 이제 반생하고 오신 것 같은데 쓴 걸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 단 걸 좋아하십니까? 예 열심히 좋아하십시오. 저는 쓴 거보다 단 걸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단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스스로가 단 걸 거부하고 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쓴 것을 이제 찾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몸이 필요하니까 또 이제 구해서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항운이 가까워지면 그런 세계로 가요. 젊었을 때 열심히 많이 잡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입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입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걸 용납을 해주게 되면 몸은 쉽게 망가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혹시 이제 공부가 아닌 몸을 재산을 삼아서 사는 사람을 예체능 게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몸 관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이제 몸이 재산이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그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같은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극구 거부하면서 진짜 뭐 입이 싫어하는 음식을 찾아가면서 골라 먹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성경 내용 속에 문둥이 네 명이 나와요. 그게 어쨌다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둥이 네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문둥이 되진 않았겠죠? 태어날 때부터 문둥이 됐을까요? 글쎄요. 뭐 기록이 안 돼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네 명의 문둥이를 한번 더듬어 보면 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엄마가 당신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 문둥이 본인 당사자들도 문둥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삶과 거의 비슷한 그 생각과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자기 일을 다져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인생에 정말 싫음, 받아들이기 싫음, 용납하기 싫음, 생각도 하기 싫음,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문둥병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문둥병이 걸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기 이 성 밖에 있었던 문둥이 네 명은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떠나 나와서 그 울타리 안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밤이 맞도록 오손도손 경상도 말로 이바구를 주고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떨어져서 어느 길거리에서 어느 모퉁이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흙인 배를 움켜쥐면서 이곳저곳을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저리 가 이 문둥이야 하면서 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좋아하십니까? 자, 여러분 생에 이런 삶이 찾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어젯밤에 새벽 3시 반까지 누구랑 진짜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10시가 좀 넘어서부터 시작한 대화가 3시 반까지 대화를 했는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니고 20대예요. 왜 웃어요? 20대가 무슨 인생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예, 인생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기구한 인생 사는 삶도 있을 거고 정말 누가 들어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은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들으면서 제가 울면서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젊은 한 청년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일을 해온 그 어떤 흔적과 자욱들이 대화 속에서 묻어나오는데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됐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문둥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인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이 앞에 앉아계신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해외 봉사를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이 나이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당신의 생애에선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문둥이병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갖다 준 선물은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어버렸고 기쁨을 주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주어버렸고 그 인생에는 어둡고 그늘지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삶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세계로 흘러가는 그 문둥병이라는 병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를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고 저리가! 저리가 이놈아! 어이 나쁜! 어이!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문둥이 보듯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침과 버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란 것 때문에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살고 싶겠죠.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을 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 안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문을 덜락날락하면서 다니는 걸 봄에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살았던 성이었지만 전에는 거기서 뛰놀고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갈 수 없는 곳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 안의 세계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바깥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문둥이 네 명을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시면서 저녁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 친구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한 번씩 던져주는 문둥이를 위한 주먹밥, 음식, 싸늘하게 식어서 이빨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음식, 추워서 입을 옷이 없어서 덜덜 떨면서 찬물을 마시면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 문둥이들의 삶 겪어보셨나요? 연극 속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 안에서 살 때 사람들을 쳐다볼 때 가졌던 마음하고 성 밖에서 문둥이에 되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에 가지는 마음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둥이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적든 그 사람이 거칠든 순하든 상관없이
이 문둥이들에게는 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오든지 간에 그들을 향하여 구구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내침을 받고 또 다가가는 것이 이 문둥이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버림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성 안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만큼 흉물스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1950년대 대한민국 6.25 사변이 터졌죠. 알고 계십니까? 45년대 해방을 받고 난 이후에 남쪽과 북쪽에 남쪽은 미국 중심으로 민주국가가 형성됐고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공산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몇 년 사이에 북쪽에서는 죽으라고 전쟁을 준비해서 1950년도에 5월 25일입니까? 6월 25일입니까? 뒤쪽은 가만히 계시오. 앞쪽의 친구들. 5월이든가 6월이든가 그죠? 5월이 맞아. 에이, 언제요? 5월? 아, 6월? 네, 맞아요. 제대로 맞추셨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몇 년도 끝났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54년도? 맞죠? 기가 막히네요. 우리 아들 앉았으면 대답을 해줄 텐데. 53년도 언제 휴전이 협정됐습니까? 저 어디에 계시는 분들? 예? 거의 대다수가 몰라요. 집에 가시거든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7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27일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27일입니다. 휴전이 협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김포공항으로 떠나갔습니다. 유엔 깃발에 16개국 군인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끝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길바닥에 뒹굴었고요. 남한의 한반도는 초토화가 되어서 집이 다 파괴되어 있고요. 대다수 남자들은 전쟁의 죽음을 당했고 북으로 끌려갔고요. 어린아이들과 아내만 남아서 텅 비어있는 이 남쪽의 땅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여기 불과 얼마 안 된 과거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는 사람 되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 요즘 말하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내가 한참 운동할 때, 선수 생활할 때 정신세계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마인드라 그러죠. 이 문둥이들에게는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싫어할 만큼 버림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을 겁니다. 대접을 받고 인정도 받고 쓰임도 받겠지만 여러분 마음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끝이 아닌 속에 피어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 미국 타임즈였었나요? 이런 기사가 실렸을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느냐고. 한국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주소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참조했던 수많은 군이 떠나갈 때 그들은 울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라, 저 고아들을 누가 거둘 것인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한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한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서 경제를 논하는 대국으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문둥이들은 모든 사람이 겁하고 싫어할 만큼 모든 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문둥이가 된 것 때문에 아람 진으로 갑니다.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으로부터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왕 성 안에는 버글버글 살고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성문을 열고 아람진으로 가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안에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요?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 허기지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뺏고 하는 수많은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겠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앉아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제가 25일 날 인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기니를 다녀왔습니다. 그쪽 지역 몇 군 나라를 다녀왔는데 기니를 갔는데요. 한국 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어떤 회장님 한 분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루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식사를 저한테 대접을 해준대요. 간두지 마시지 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마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7, 8명 되는 분이 이렇게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자원에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분하고 그 이제 사업하는 그 회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아예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존 사업하고 계신 이분이 하고 있는 이걸 뺏어먹기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겉으로는 좋은 말을 다 하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는 서로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아주 매스운 눈으로 싸우고 있는 대상자더라고요. 저는 아니니까 문제가 없죠. 혹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문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문둥이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가 문둥이가 된 걸 아는 순간에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을까요? 이야, 나 문둥이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인생이 끝나고 좌절하고 고통과 괴로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하늘을 찌듯이 솟아나겠죠. 그게 이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둥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버려지고 성 밖으로 버려져서 성 밖에서 구구람 인생을 살던 이 문둥이들.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기근이 찾아와서 그 양식도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는다. 문둥이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둥이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버림을 받은 가족을 원망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구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비참하고 그것이 정말 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족을 원망한 마음은 사라지겠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문둥이란 것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죽느냐 사는 죽음이 와 있습니다. 가도 죽고 있어도 죽고 마지막 종착역에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 내려야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가겠지만 갈 곳이 없는 거지는 그 차 문 열리는 게 그렇게 싫고 괴롭겠죠. 될 수만 있으면 차 문이 고장이 나서 내일 아침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갖는 희망일지도 모르겠죠. 이 문둥이들.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죽음인 걸 알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죽은 걸 아니까 이제는 그 장소를 떠나더라고요. 여기서도 죽고 가도 죽는다.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아람진으로 가자. 거기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제 내가 이 성 밖에서 그나마 나의 혈육인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구구한 인생도 끝이다.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말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성 밖에서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었어. 일어나서 다음 아람 진을 향할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희진아, 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 이야기 들은 나이가 내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냥 따라갔어요. 약 거리가 5km가 넘는 길을 그때 기억을 한 2시간 넘게 걸었던 기억이 나요. 몸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처음으로 제가 간 곳이 건빈에 있는 조그만한 소마국간과 소죽을 끓이는 그 아궁이와 방 한 칸을 털어서 만들어 거기에 앉아서 어떤 여자분이 말씀을 전한데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손을 쓴 모친님이었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악곡동에 가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그 부인자매님. 81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야망도 많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욕심도 많았고요. 깡다고도 있었고요. 그렇게 내 인생을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죽고 없는 후에도 내 이름 석자만큼은 남기리라. 그래서 진짜 그걸 위해서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려왔던 내 인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렇게 막 달려가는 자동차에다가 누군가가 포를 팍 쏴가지고 차가 동가리가 나버리면 못 가잖아요. 제 인생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21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비참한 일이 제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식으로 몸에 폐결핵까지 얻었어.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줬던 가족들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이름을 날려보자고 했던 친구들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 세계가 아닌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세계 버림을 받는 성 밖의 삶을 제가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가족들을 찾아갈 때 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좋았어. 내게 닥치는 이 인생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병신이 되고 병을 얻고 거부를 당하고 내침을 받고 버려졌어. 밤이면
비바람을 맞아주는 방 안에서 불을 켜놓고 사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흙간에서 병들은 몸을 잡고 뒹굴어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울어도 누가 들어준 사람 없고 괴로워도 받아준 사람 없는 홀로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간 삶을 살아야 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 이야기가 제가 버티고 살고 있던 그 성 밖의 삶을 끝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어요. 자, 문둥이. 왜 문둥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네 명을 들어서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문둥병을 보내서 병을 주어서 문둥이를 만들고 그래서 그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성에서 내침을 받고 길바닥에서 사투하게 만들었어. 거기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을 기근을 몰아넣어서 그 성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디로? 아람진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은 이 문둥이를 자기를 버렸던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거기 8절과 9절의 이야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라. 일어나 가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살던 모든 삶을 끝을 내고 자기를 버리고 내쳐버렸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죽어가는 갇혀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둥이를 들어서셨는데 그 문둥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문둥이가 좋지요. 예? 예, 문둥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 슬퍼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가까운 위치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 쓸 수 없었나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둥병에 걸렸고 가정에서부터 성에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성 밖에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죽음까지 덮쳐왔습니다. 끝이죠. 이젠 죽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문둥이에 대해서 버림을 받고 구원한 인생도 끝이 나고 양식이 떨어졌어. 이제 백가죽이 붙어오고 조여오고 허기가 치고 정신이 몽롱해 가고 어지럽고
분별이 안 되는 이제 죽어가는 그치는 숨을 몰아쉬어가는 죽음으로 흘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 이들에게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문둥이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허리를 다치고 병신이 되고 폐결이 걸려서 버림을 받고 길바닥에 뒹굴어도 삶이 내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박이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허리를 분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폐결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서 버림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길바닥에 뒹굴게 하고 집이 없이 잠잘 곳이 없이 비를 맞으며서 상류집에서 허김에 움켜쥐고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살게 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었습니다. 왜 그리 했나요? 그리 안 하면 이 강하고 의지로 똘똘 뭉친 박이지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문둥이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제게는 병신을 만들고 병을 주고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진아, 교회 가자. 너 나하고 살자. 그때 하나님하고 저하고 연결되는 삶이 시작됐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멋지게 만들었죠. 이 세상의 꿈과 야망을 품고 내 이름 석자를 날리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잘해봐 임마. 그리고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리셨죠. 진짜 내 이름 석자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결코 성 밖에 버려진 이 자리가 문둥병 자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는 동안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돌아본 내 모습은 허리가 멀쩡하고 폐가 멀쩡하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몸을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가질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인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자, 그때부터 이 문둥이들이 아람 진에 들어가서 성이 비어있는 걸 경험을 합니다.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7장 11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이 문둥이들이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살 길을 찾아서 간 곳이 아람 진이에요. 거기 말고는 온 천지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 저기예요.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자. 어차피 앉아있어도 죽고 가도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가서 죽자 하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비워져 있어요. 얼마나 급히 갔느냐면 급히 간다. 전부 다 보니까 말 타고만 빨리 간다. 말도 안 타고 그냥 뛰어갔어요. 급하면 신발 안 신고 도망가잖아요. 신발 신고 더 빨리 가거든. 멀리 가거든. 신발 안 신고 뛰면 한 100m가 발 아파. 그렇죠? 여러분은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맨발로 뛰면 아직 발 아파서 못 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뛰댕기는 거지. 신발 신고 도망가면 더 빨리 멀리 갈 텐데 그게 안, 그 생각이 안 가니까 얼른 도망가요. 이들도 그냥 말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가보니까 아람진이 다 비어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거 천지고 입을 거 많고 은근 많고 먹고 마시고 입고 막 정신없이 옷을 열 벌을 껴입었어. 움직이지 않아. 먹고 마시고 감추고 왜? 다시는 구불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이제 문둥이지만 이제 나도 베풀고 살 거야. 막 그러다 모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어쨌든 돈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도 잘 살고요. 내 새끼도 잘 살고요. 그죠? 그리고 이왕 차는 차 좋은 차 타고 이왕 먹는 음식 고기 먹어야죠. 그죠? 네? 몰라. 네. 그래서 끌어모을 수 있으면 이 성 안에 있는 진에 있는 거 전부 다 끄다 내 것 만들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문둥이 네 명이 온 진을 누비면서 막 끌어다가 모으고 감추고 막 입고 먹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리는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둥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누가 아람 군대를 다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죠. 어떻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빨리 가거라. 안 가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래 보냈나요? 아니에요. 문둥이들이 일어나서 아람진을 향하여 딱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 소리를 통해서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진에 있는 군인들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맞습니까? 자, 그게 5절 얘기예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산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운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하였다. 제가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기니 행사를 마치고 감비아를 들어갔었어요. 거기 가서 경찰들 간부들하고 모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만나고 거기 직원들 간부급들이죠.
헤드진 것들 한 하고 이제 마인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기 전에 이제 그 담당자를 찾아갔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높은 사람인데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가면 피부만큼 엄청 잘생겼거든요. 우리가 하면 진짜 막 왜소해요. 조만해요. 그걸 앉았는데 이분이 저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틀어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해봐라 이거지. 쳐다도 안 봐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께서 늘상 만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먼저 올라가서 보고 다 되면 연락할 때 올라오라거든. 내가 가서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가서 같이 올라가겠다. 가서 이제 한 시간을 제가 시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한 시간 반을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저는 뭐 시간 줘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다 해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서 자기가 강의를 들은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울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나가려고 했대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가 네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냐. 그래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와서 앉아있었는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한 시간 반까지 계속 앉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세가 이상했어요.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랍지 앉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저 사람이 언제쯤 팔짱이 빠질까? 언제쯤 저 사람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볼까? 언제쯤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할까? 그 생각이에요, 저는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이분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뭘 적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소감을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은 간증이에요. 솔직히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와서 앉았었다.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나를 두고 한 이야기 같아서 내가 못 견뎠다 그러더라고요. 괴로워서 못 견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나지만 우리 모든 경찰들이 이 나라의 군인이 이 나라의 모든 정부 관료들이 우리가 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를 해요. 잘못했다고. 너 그 사람 마음 몰라요. 그리고 전 간부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강의 내용을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졸라요. 그래서 이거 엄청 비싼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비싸도 생명보다 귀하냐고. 내가 배워서 이 나라 사람들을 내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 좀 주고 가라고. 막 그러자 하고 줬어요. 자, 이 문둥이들이 성 안에 같이 살 때는 구차한 존재고 그들이 볼 때는 사고뭉치 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문둥이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친구들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고 외면했던
버려버렸던 친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서 하나님 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비록 외면은 문둥이였지만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외롭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슬퍼 보입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많은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못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고 싶으셨어. 그래서 이들이 버림을 받았던 그 장소가 하나님과 새 삶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현재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갖다주는 자리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옮겨간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말씀보다 당신에게 나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믿는 그 의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이 친구가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이 엄청난 일의 쓰임을 받는 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듣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살게 만들어요. 이래야만 해봅시다. 모든 짐승은 저마다의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요? 사람에게도 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독은 엄청난 센 독이에요. 내 말이 의심스러운 한번 해보십시오.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덕 잡고 여러분 독을 한번 품어봐봐요. 뱀이 졸려하고 고개 숙여버려요. 제가 해봤어야 알아요. 제 옛날에 병 들어가지고 쫓겨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산으로 다니면서 뱀 잡아먹었거든. 기본 하루에 한 마리, 좋을 때는 두 마리, 세 마리. 맛있어요. 그 뱀 딱 잡아가지고 딱 여기를 잡으면 입이 딱 벌어져요. 하고 불어 넣어주면은 졸려하고 고개 숙여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센 독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앙칼진 소리는 더 독이 세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그냥 팍 죽여버려요. 그죠? 넌 안 돼! 나가서 와! 없어져버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이제 절망으로 빠져버려요. 자, 이 독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흐릅니다. 그 독이 들어오면은 피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굳어져요, 피가. 그래서 흐름이 막혀져서
피가 가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죽어버려요. 산소 공급 안 되면. 손에다가 고무줄로 챙챙챙 감아가서 잠깐만 어떠면 손이 새파랗게 변해요. 산소가 공급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응고를 시켜서 막아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은 양식이 끊어져서 죽음이 찾아오지만 실질적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들은 마음의 영의 세계는 다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형편 속에 머물러 살아요. 그들은 어디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쫓아서 비둘기 똥을 사러 가고 양머리를 나귀머리를 사고 그렇게 기근을 싸워서 버티는 삶을 사는데 그게 그들을 지켜주고 생명을 이끌어주느냐? 아닙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성 안에서 나오는 누구 입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도 그 소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역사에 끌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극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축복이오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육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다 죽음이고 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느낌, 감정, 감각되는 세계, 보는 세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 뱀에서 나오는 그 독이 사람 몸에 들어서 피의 흐름을 막아서 죽여버리듯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리, 인간에서 나온 모든 견해, 옳음, 깨달음은, 경험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독성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 자체가 사망이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은 멀쩡합니다. 문둥이도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도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좀 굶주리고 배고팠을 뿐이지 그들은 성 안에서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각에서 봤을 때 성 안에 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이맘때에 자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엘리사으로 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로 한 사이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자, 6장 24절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실제의 모습을 알려고 하면은 자 열왕기 6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품대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를 말며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을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리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 속살에 굵은 별을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 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람 군대가 군사를 끌고 사마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딱 정면을 치는 게 아니고 성을 두고 뺑 둘러 포위로 딱 진을 치고 안 싸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죽여버릴 거다 하고 딱 성을 지키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밖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양식은 계속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성 안의 양식은 한정되어있으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성문을 닫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성 밖으로 못 나가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버티고 성 아래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가봐도 안 하고. 누가 나가봤나? 나가니까 정말 죽였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아람 군대가 올라왔으니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를 잡으러 왔으니까 저밖에 나면 죽는다는 그들의 생각과 느끼는 감각 때문에 성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가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성을 향해 외칩니다. 내일 아침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하나님 어쩌고? 야, 지금 상황을 한번 봐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네 말이 좋다면 무엇이 내일 아침에 양식 준다고? 얼마나 줄 건데? 말이 되는 소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1절에 7장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 들으라. 자,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대요. 제가요. 집에 쫓겨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제일교회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집안 조카가 서울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갔다 오면 불러놓고 너 일로 와. 오늘 무슨 말 들었어? 이야기해봐. 자존심이 세가지고 묻지는 못하고 해봐. 그러자 노트 뺏어가서 읽어요. 적어놓은 거. 본들 내가 알겠어. 모르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개성경책을 일하러 가는 뺏어가지고 갖다 놓고 읽어도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 야, 너 다음 주일날 교회 가거든. 너가 전도사면 오라케 하라. 내가 상담 좀 해보자. 그래서 그날 얘가 기분이 너무 좋아하자마자 예배 마치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차에 딱 내리는데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날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시골 가거든 교회 가라 하면서 막 뒤에서 그 전도사가 외치더라고요. 내려왔는데 교회를 가요? 왜 가요? 그거 뭐하러 가요? 안 갔어요. 그러고 쫓겨났어. 길바닥에서 뒹굴고 상해를 뒹굴고 그러다가 죽음이 왔을 때
희진아 교회 가자는 그 말에 끌려서 간 거예요. 자, 그게 한 2년 반 지난 이후예요. 참 질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교회 가라는 말을 듣고 갔더라면 상여집에 앉아도 될 뻔했는데.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각본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 하고 대답하고 왔지만은 그는 인사철의 대답이고 실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사루 한 사이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계라는 약속을 전해줬지만 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 들은 것은 사실인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여호와께 하늘에 창을 내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리 같은 소리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으라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닭똥꿈을 믿으라. 계란의 향기에서 나온다. 이놈아. 이게 제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쫓겨나기 전에. 자, 그러던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누가 닫았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닫았습니다. 왜 닫았죠? 성문을 왜 닫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잡혀가 우리 잡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문을 닫은 거예요. 나가보도 안 하고 들어보도 안 하고 만나보도 안 하고 기니에 갔는데 한국에서 파송된 일반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한 사람은 거의 없고 성기부에 받아먹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거기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현지 목사들을 불러놓고 우리를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30명이 모였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하고 났는데 그 나라의 기독교 총회장 되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이 나라를 떠나지 마시고 선교활동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다 돕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저 말 믿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마음껏 일 좀 해달라고. 왜 그들이 문을 닫아요? 우리에게 들어보도 안 하고? 만나보도 안 하고? 자, 이 성문을 닫아놓고 이들은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자, 성경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신약성경을 한번 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한다.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고 저도 읽어요. 81년도 구원받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본 적이 없어요. 늘 읽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식구들 보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꼭 읽으라고 닥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싸우면서 성경 읽었던 어떤 자매는 한 3년쯤 지났는데 한 거의 40분 가까이 읽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래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읽고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를 가둬버리겠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갇혔던 사람도 벗어나옵니다. 이 성 안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이 가서 사말 아람진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왕이여 아람진이 비어섭디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성문을 미치고 뛰어나가서 아람질 양식을 가져옵니다. 그때 이 장관이 발표 죽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왜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자기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성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둥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람진을 비워놓은 하나님, 양식을 준비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전해주는 성경 말씀 하나 믿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있는 폐결핵을 고쳐주셨고 허리를 고쳐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들어 쓰고 싶은데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어떤 교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약속은 하나님은 책임지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26살 나이 될 때까지 제 인생은 제가 설계하며 살아왔던 결과는 병신이 되고 쫓겨나고 폐결이 걸리고 길바닥에 뒹기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빠지게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슬픔을 그리고 싶어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슬픔을 지워버렸고 괴로움을 지워버렸고 행복과 축복과 소망만 내게 그림을 그리지 물감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국회 문이 닫혔고 죽어가던 성인데 말씀 하나 받아들인 것 때문에 성이 살아나고 양식이 풍족하고 슬픔이 끝납니다. 그렇죠? 이 7장은 그렇게 끝이 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올 때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버렸던 문둥이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둥이를 이끌어줬던 것처럼 저들을 이끌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라니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해주시고 이 사마리아 성을 주님께서 굶주리고 죽음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저들을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